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및 디지털 자산 회사 엑셀런트 대표 노진우입니다. 2021년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서 커스터디 기반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망 및 대응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는 2020년을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전환점으로 보고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고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떤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도입될지에 대한 예상 및 필요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가상자산 비즈니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디파이, 페이팔의 비트코인 도입, 블록체인 기반 서명 및 인증, 비트코인의 신고점 갱신, STO 등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파이입니다. 디파이의 정의는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2020년 말에 디파이에 보유된 총 가치가 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3억 8천만 달러, 1년 전에 6억 3천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은 1년간 3배 이상 성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디파이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담보대출 서비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화 거래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이 디파이의 서비스에 연동돼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렌딩 서비스를 말하는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암호화폐 담보를 통해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각적인 거래 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블록체인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로 많은 사람들이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자산 역할을 주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테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특별히, 그러니까 중앙화의 거래소 상관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자 간에 직접 지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니셜이나 세시 사업 같은 것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ID, Decentralized Identity라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 증명 시스템입니다. 기존 신원 확인 방식과 다르게 중앙 시스템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내 정보가 곧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될수 있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연합체를 볼수 있습니다.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그리고 이니셜 DID, 그리고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해서 크게 세 가지 연합체를 볼수 있고, 실제로 금융결제원에서 모바일 사원증을 DID 기반으로 구축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페이먼트 부분도 빠질 수 없는데요. 기존 결제 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용 기록에 대한 조작이 힘들어져서 투명한 결제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블록체인 페이먼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2020년 말에 페이팔이 큰 발표를 했었습니다. 3억 5천만 명의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에 기반이 되는 가상자산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 등이 페이팔에서 지원되는 가상자산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이페이, 페이코인 등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볼수 있었는데요. 차이페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테라에서 하는 서비스였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지불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 높은 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정산 주기를 줄여주는 것이 페이코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STO가 있습니다. 증권형 성격을 갖는 토큰으로 발행 주체가 꼭 영향을 받는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배당이 제공되는 측면에서 기존 채권과 주식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STO의 예시를 볼수 있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카사라는 회사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디지털화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사고 팔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성공적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아스펜코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실물 자산은 미국의 로키 산맥의 세인트 레지스 리조트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또 STO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그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되는 2020년도의 블록체인 키워드 기반으로 2021년도에는 어떤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도입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개념이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하고 실제로 기존에 있는 그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네이블먼트라고 해서 기존 모델에 새로운 기술을 더 입히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통 금융 모델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금융 혁신 모델을 그 예시로 한번 이 두 가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금융, 저희가 알고 있는 쉽게 생각하면은 은행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신규 디지털 금융 진입자가 경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무겁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좀 변화에 느린 대응이 있고 이로 인해서 도태되는 은행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층이 변화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50대, 6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보다 이제 앞으로 30, 40대들이 좀 더 모바일에 강화된 혹은 디지털에 강화된 플랫폼의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전통 금융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전통 금융사들은 디지털 이네이블먼트 단계에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제공되고 있던 그 창구에 사는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기존 은행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상황에서 그 전통 창구에 사는 많은 서비스들이 디지털로 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되었고 이를 넘어서는 것이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인 금융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을 금융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예금 조회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 플랫폼의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고요.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개인 자산의 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금융 플랫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커스터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금융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 수탁 서비스입니다. 수탁 서비스의 정의는 고객의 금융 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기존 수탁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은 자산을 보관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이 모델은 실제로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 수탁 서비스를 기반으로 예치 자금을 운용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들도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동일하게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도 예치 자금을 운용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수탁 서비스가 디지털 자산의 수탁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금융기관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서 연방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사용을 허용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USDC라 불리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것이 있고 JP모건에서도 JPM이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안 요소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담보의 가치가 없는 담보물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지 모르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었다는 건데 앞으로 은행 기관의 코인이 발행되고 사용이 허용된다면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산업들이 향후 도입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즉 디지털 기축이 되는 자산과 그리고 통화와 스마트 컨트랙터라 불리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을 도입으로
거래 당사자 간 대출 등 금융 프로세스를 서류 작업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원하여 더 빠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향후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대출 모델뿐만 아니라 보험 혹은 그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디파이 상품들이 스테이블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순 가상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은행 기반 스테이블을 통해서 발행될 수 있다.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디 비즈니스의 발전 방향을 정리해보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비즈니스의 방법은 기존의 금융 형태 및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디파이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보관 방식도 디지털 자산 보안기 생성 및 관리 방법부터 변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단순히 자산 보관 서비스라 부르지 않고 향후에 커스터디 플랫폼 혹은 CAS, CAS라 불리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1년도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비즈니스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소유 증명 부분인데요. 자산의 디지털 기록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유무형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소유를 디지털화해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을 디지털 소유 증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에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NFT 부분입니다. NFT 토큰은 한 개당 가격이 그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토큰 한 개당 가치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희소성 있는 상품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할 때 쓰이는데요. 예술품,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게 NFT 토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은 니프티 게이트웨이에서 피카소의 황소라는 NFT 토큰이 실제로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19,500달러라는 그큰 금액의 비용이 지불되고 거래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예술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희소성 있는 상품, 그리고 하나의 가치가 증명되었을 때, 하나의 가치가 증명되었을 때더 존재 가치가 큰 상품들에 대해서 NFT로 교환돼서, NFT로 발행돼서 소유를 증명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이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 있었는데요. 좀 흔히 말하는 그 가품과 진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 NFT 토큰을 발행하거나 혹은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의 검증 방식을 통해서 그 소유를 증명하고 진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볼수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명품 산업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명품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품이나 그리고 인증 혹은 진품이 중요한 상품들에 대해서 전부 다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서비스가 지원이 될 거,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가품들을 통해서 기존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아이폰 우측의 사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동일한 가품의 아이폰을 진품 아이폰으로 무려 한 천여 차례 교환을 한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이용한 어떤 사기 사례를 이용해서 회사가 입는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블록체인 진품 인증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대해서 앞으로 금융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였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행안이 발의되었고,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다양한 투자자가 진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가 진입되면서 서비스 품들의 경쟁이 시작될 건데요. 이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디지털 자산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펼쳐졌고 법정화폐 약세 등으로 대체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정책 리스크 해소로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유입이 2021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한 그 시장의 성장이 어떻게 성장할 거라고 다시 한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 품질도 더 중요해지는데요. 기관 투자자, 개인 고객 등이
공익 등의 다양한 그 수요에 맞춰서 안정적이고 보편적 서비스 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특검법을 먼저 보게 되면은 그 제1조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이 아닌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 우리가 실물자산이라 불리는 것들이 디지털 자산화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나 뭐 가상자산, 데이터들, 예술품들 혹은 부동산들이 디지털 자산화가 될 것이고, 이것들이 이런 향후 탄생할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금융권들에서 충분한 대응 전략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먼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인프라를 그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및 산업의 이해도가 있는 그 회사가 필요하고, 안정적이고 검증된 보안 시스템, 디지털이다 보니까 누구나 오히려 그 많은 해킹에 노출될 수 있고 금융권 손해 보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 서비스 운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그 회사들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서 투자자 유입 및 그 시장 선점을 위한 서비스의 기틀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금융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면 현재 이러한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가상자산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왔을 때 필요한 것들이 디지털 자산의 첫 번째 발행, 두 번째 유통, 세 번째는 발행되고 유통된 것이 어떻게 거래되고 투자될지, 네 번째는 정산하는 방법, 마지막은 발행된 그 디지털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대응, 현재 금융기관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이 금융 그 가상자산 그 서비스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플랫폼이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 혹은 제로금리로 인한 고객들의 수탁 수요 감소와 법정 수탁 시장의 그 포화 상태를 통해서 사실 출원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기존 수탁 서비스 제공 경험을 가진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 시장에 현재 많은 은행들이 진출하고 있고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및 금융권 AML이나 FDS 존재로 기존 금융사들은 상당히 빠르게 수탁 사업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리드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과 유통, 운용 관리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커스터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보관 시장을 그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기존 금융사들이 우위에 서서 실제로 이 디지털 자산을 쉽게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 대응 현황,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이 디지털 자산 연계 금융 상품 개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검법 개정안 이후에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따른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상품 설계 경험 기반으로 신뢰 있는 금융 상품을 개발이 가능하고, 초기 디지털 자산 거래가 기존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가상 자산 거래소 업체 혹은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상품들이 향후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 그 설계 시장도 그 금융기관이 대응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시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파생되는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 키, 그리고 은행의 신뢰도와 블록체인 기술사의 기술력을 접목하여 개인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등을 저희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 관리를 기반으로 시장 영역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현재 디지털 자산 보관 시장부터 필요한 인프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2021년도에 볼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및 산업의 이해도가 있는 블록체인 업체와 협업하는 사례, 그리고 특검법 시행 시, 특검법 시행 확정 시에 빠른 시장 진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금융 서비스가 있는 회사와 금융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회사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업체가 협업해서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앞으로 더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준비했고요. 이거 향후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질문 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